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갈수록 노령 인구가 많아집니다. 어느 동네에 60살 먹은 분이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왕고참, 중고참이 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왕고참은 그럽니다. 야, 인생은 60부터라더니 너 돌잔치하니? 짜샤, 경로우대증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중고참이, 자식,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어이구, 얘 이마지마 주름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잔뜩 주눅드는 신참이 모기만한 목소리로 하는 말, 형, 미안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충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께 그냥 오타가 나왔는데 오늘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제목이에요. 부부가 온 사람은 마주봐도 좋고요, 가족이 함께 한 사람은 마주봐도 괜찮고, 남남은 마주보지 말고 날 좀 쳐다보고 따라하세요. 말 좀 잘 들읍시다. 다시, 말 좀 잘 들읍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얼렀다, 또 칭찬했다, 때로는 야단쳤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동풍이었어요. 마치 소 귀에 격리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외쳤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던가 역대상하를 보던가 역대 왕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신당을 꾸미고 산당을 세워놓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는 나라마다 패망했고 포로 잡혀갔고 침략당했고 약탈당했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왕들마다 크게 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역시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경고하다가 8장에 와서 메시아를 보내서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 성도들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말 잘 들을 줄 믿어요. 대답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내가 안 들으면서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고, 이런 와중에 유다는 철저하게 심각한 죄악과 배교로 부패해 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봉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들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목회도 하다 보면 몇 번 충고하고 권면하는데 외면하고 무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 인간 아유 그냥 될 대로 되게 내버려야지. 저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데 내 입만 아프지. 사실 이럴 때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뭘까요? 먼저 주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아하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16절에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증거의 말씀이란 앞에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유다가 그렇게도 의지했던 아수르는 결국 망하고 유다의 남은 자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과 메시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싸매라, 봉함하라는 말은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아예 폐쇄하여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 뽑은 백성이 유다 백성인데 이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싸매고 봉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인간사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말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지만 도무지 말빨이 안 쓸 때 아,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고. 지금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증거의 말씀을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증거를 받는 유다 백성이 그 내용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이것을 증거 자료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이 행위에 대해서 싸매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때 증거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심령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쯤 벗고보니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저 고대강실 의리리한 집이든지 초막같은 집이든지 상관없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런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빈곤을 자각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듯이,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듣는 귀가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좀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지, 더러운 말 많이 들으면 생각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쯤 돼도 아멘을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줄로 착각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귀신 집힌 사람 많이 따라봤는데, 첫째 특징이 귀신 집힌 사람 입을 안 열어요. 또 입도 아주 그냥 오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번 인상 좀 보세요. 어디가 인상 좋습니까? 네? 어제 리마인드 웨딩을 했는데 뭐 웃어보라고 뭐 미소지라고 하면서 작가가 반하더라고요. 너무 표정도 좋고 인상도 좋고 진짜 진짜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사진 여기서 모델 표지로 쓰라고 그랬더니 그러고 싶대요. 그럼 아마 와본 사람이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아직 날 잘 모르더라고. 그 이상은 안 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한밤중에 불려다닐 때만큼 힘들 때가 없어요. 어느 날 새벽 1시가 가까울 때 전화가 때링 와가지고, 서울로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 옆집에 사는데 옆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지금 이상하다고 목사님 좀 와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벗었던 옷을 입고 그러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긴급으로 동원해서 혼자 가기는 너무 또 허전하고 쓸쓸하고 약하니까 그래서 신방대원을 불러가지고 그러고서 영통으로 달려가요. 그 집에 문 열고 갔더니 윤모 집사라는 이가 저 책상 밑에 가서 이러고서 막 이러고서 눈이 돌아가고 입을 떠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나오라니까 안 나오겠다고 끌어내놓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나갈 새끼야. 아멘 해. 지금 잘했어요. 아니 그 귀신 집힌 사람한테 아멘해 그랬더니 안해. 나는 많은 사람 귀신 집힌 사람 다뤄봤는데 아멘 안 하는 게 특징이야. 여기 예배당 와서 입을 도그리고 있는 인간들, 요거 약간 귀신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때 얼마나 긴장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지만 제발 체면 좀 세워주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러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갑작스럽게 동원령 받아가지고 실린 것들은 눈치도 없이 착갈착갈착갈하고 얼마나 괘씸하고 야속했는지, 이것들아 기도나 좀 해라, 나는 지금 심각하다, 이 밤중에 가가지고 해결 못하면 밤을 새울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때는 저 세류동의 신혼부부였는데 자기 언니네 집에 놀러왔던 동생이 긴급하게 주보에 있는 전화를 보고 전화 왔어요. 우리 언니가 이상하다고,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낮에 대낮에 날려갔습니다. 갔더니 이 언니도 신혼 새댁인데 귀신이 들었어요. 하는 행동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니까 여태 괜찮은데 자기가 언니네 집에 오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동생 오해하지 말라고, 목사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귀신은 막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심한 말을 할 테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정체가 뭐야? 말을 안 해. 입 열어 빨리 대답해.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이름을 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돌아간 할머니 이름이래. 귀신은 꼭 조상 이름 빙자고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고. 나간대. 언제 나갈 거야? 내일 나간대. 안 돼 이 새끼야 지금 나가. 대화를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내일 나가대. 아니야 지금 나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더러운 귀신 빨리 나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막 거품을 붓고 그냥 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온 일들. 그러니까 하여튼 입만 안 열어봐. 설교실 저것도 귀신 들었구나. 그럴 뭐 여러분이 표정 관리 잘못해서 오해받는 거야.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상대방한테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오해받을 짓을 한 것도 문제예요. 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는 처음 믿을 때 청년 때부터 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교회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영덕이 엄마라고 그 이름이 누구였더라 김영년가 뭐였는데 지금 뭐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벌써 뭐 한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매판원인데 옛날에 방판하려면 인물 좀 생겼어야 됩니다. 워낙 자유민주주의들은 가도 화장품을 안 사요. 아이고 그렇게 화장품이 좋으면 당신이나 좀 예뻐져 보라고 이런다고. 그런데 그래서 방판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안 되고 좀 뭔가 좀 질서 있게 생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야 또. 우리 교회 여기도 이태수가 있는데 거기 고향교회도 이태수가 있어요. 힘이 아주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 목사님이 예배하러 가면서 데리고 가서 거기가 잡으면요 이 여자가 힘이 얼마나 센지 확 쳐버려요. 제압을 못해. 그런데 난 믿음도 별로 없을 텐데 내가 딱 잡으면 꼼짝 못해. 이 귀신 들린 아줌마가 내가 집에 와 있으면 교회 와서 사택에다 막 돌멩이 던지고 날리고 그래서 내가 자전거 타고 막 가깝지도 않은데 교회로 가면 귀신같이 안다고 벌써 알고 싹 도망가서 우리 동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식칼빌 저 훔쳐다가 우리 대문에다 막 던지면서 유교사 이 새끼 나오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또 집으로 막 오면 또 도망가서 교회로 가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귀신들이 집힌 사람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제압을. 소방서 앞에는 어느 밤중에 또 전화 와가지고 갇힌 집사님이 암흑의 집사가 지금 화장실 들어간대. 화장실을 잠그고 인기척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빨리 와라고 또 갔네. 가서 누르고 암흑의를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19 불러가지고 빠르르 문을 뜯고 가봤더니 그 속에 변기 틈에 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또 끌고 나와가지고 이쪽 건물 1층에 와서 한밤중에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해결하고. 그런데 내가 많은 경험에 의하면 입을 잘 안 여는 사람들 요거 수상할 수 있어요 요거.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멘해 아멘해 그래도 이러고 있어요. 어디 한번 해봐야지.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인데 이러고 있으면 이것도 약간 수상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평소에 해요. 싫어합니다 전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증인들이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사람 부부무당들 뭐 아유 최영배라고 이름 참 대문 그런데 잘생겼어요. 나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키도 얼쩍고 딱 빨아주고 뭐 이목구비가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그런데 매교동에서 부부 무당이야. 남편과 아내가 다 부당이야. 이래 왔는데 목사님이야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야. 기도원 가서 다른 목사님들이 거기다 손을 집어 딱 죽이려면 겁나가지고 목사님들 다시 손을 못 짚어. 생긴 것도 그냥 덩치가 막 이렇게 탁 벌어진 데다가 눈도 부리부리해서 쫙 이러면 목사가 기죽어가지고 못한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대가리다 손대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그냥 팍 꼬꾸라져. 그 거품 물고 거품 나왔고 막. 실감나지요. 이거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아멘을 죽으라고 안 하고 있는 인간 때문에 얘기해가지고 3부도 했어요. 그런데 아, 뭐 실화를 얘기하니까 막 은혜를 받더라고. 막 내려갔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귀신 얘기해서 내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본론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아멘만 안 해봐라. 옆에 사람이 또 의심해봐요. 귀신도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다는데 아멘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는 무조건 아멘이야 그건. 하나님은 당신에게 배타적이고 불순종하는 영혼에게 거룩한 말씀의 문을 닫아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7절에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그렇지는 않나요?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왜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마음이 너무 강박하고 완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지 않아요? 아니 들어와서 듣고 깨닫고 고침 받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거 듣고 고칠까 봐 그래서 말씀을 닫아버리겠다. 얼마나 악했으면 이랬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징글징글하게 말한 듯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낯을 가리우겠다 이랬어요. 얼굴 보이기 싫다. 이건 불행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상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사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이면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보기 싫어요. 아유 저 인간 아유 얼굴 마주칠까 봐.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와 축복을 줬건만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하고 이러니까 낯을 가려버리겠다.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족속이에요. 마치 초목이 태양의 빛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지 않고는 자랄 수 없듯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허탄한 것을 추구해요. 두 번째까지밖에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아이고 이제 두 번째면
아니 뭐 세 번째 다섯 번째 나오면 또 어때서요? 뭐 시컷 들으면 되잖아요.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백성들의 마음이 공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에 빠져요. 마음이 텅해서 구멍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공허.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려는 이 악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백성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자연히 이방의 헛된 우상과 악한 풍습을 쫓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의 충고와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면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사악하고 가증한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사울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물으려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울도 별 수 없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신접한 자한테 전보러 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울 있을 때는 이름 되지 않겠어요. 김, 뒤에는 임야, 가운데 말은 하여튼 가운데는 이거고 김임. 그런데 이 집사님은 툭하면 점쟁이한테 전보러 가.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걸려 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했던지 찬송하고 하다가 이 가운데 누가 무당 찾아갔던 사람이 있구만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김 집사 점쟁이한테 갔었지? 목사님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네, 그래도 그런 데서 부교육자 생활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뭘 물어보려고 답답하다 이 말이지. 도대체 앞길이 어떻게 될 거지? 그런 거 찾아가 망하지 뭐. 뭘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망할 거야. 그런데 사울왕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기 무당 찾아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열왕기하 26장 7절에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의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격발이 나와요. 이 격발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기쁨과 하나는 분노 따위의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격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분노가 격렬하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의 행위가 너무 괘씸해서 분노가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이처럼 유다 백성이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고 타락한 종교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면 사신 우상을 쫓게 돼 있고 이런 신접한 자들을 찾아다니게 돼 있고 그리고 악한 풍습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에 근본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물길로 온 여인에게 너는 이 우물을 길어다 먹어도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오늘 여러분, 세상 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고 이게 세상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태면 불어라. 주님을 모신 자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어떤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이런 힘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아하수왕 당시에 유다 땅에는 도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은 나쁜 일만 골라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해요. 여기 접신 자는 소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사람의 장례사를 알아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하게 여기는 사수를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무당한테 좀 보세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묘자리가 나빠서 또 좋은 데를 못 가서 지금 구천을 떠돌아서 그래서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 재물을 쌓아놓고 돈을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도 하나 잘라다 놓고 거기다 돈도 몇만 원 물어놓고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고 아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집권은 무당집인데 거기는 동네를 빠져나가려면 무당굿 타는 거 봐야 되고 들어오려면 무당굿 타야 되고 그냥 1년 365일 이거 미치고 아주 전부 굿 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집에도 굿 많이 해봤어요. 죽은 조상이 좋은 데 못 갔다고 그래서 길 닦아주느라고 남자 무당 여자 무당 데려다가 3일씩 구슬하고 그 무당도 그 급이 있어요. 작두 타는 무당은 센 무당입니다. 그게 맨발로 작두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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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 여기 접신자들을 자꾸 쫓아다녔다니까. 이 아수왕하고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괜히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길 닦으려면 우리 안에 마루가 있고 저 바깥에 대문이 있는데 그 마당에 장정 넷이서 양쪽에 소창을 한 필 갖다가 탁 잡고 그걸 쫙 가르고 대문가로 나가는 게 길 닦아주는 거야. 그 막 묘자리, 이장하라, 뭐, 맨 이런 거, 죽은 조상. 죽은 조상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바로 천당 가든 지옥 가든 직행해버렸지. 귀신이 이게 위장을 해가지고 죽은 조상 이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귀신이. 속지 마요, 속지 마.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예수 믿자고 그러면 자기 죽어서 이거 제사 안 지내줄까봐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 부질없는 소리야. 더 재미있는 얘기 해볼까? 그러면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때 이 못된 놈들이 여기서 부려먹심한 게 그것도 이제 밤중에 귀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한 11시 넘어서 제사를 해요. 그 긴 길만 겨울에 하려면 진짜 한잠 자다가 일어나야 돼. 그것도 일어나서 찬물에다 또 세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그러고서 이제 졸리는 가지고 하는데 꾸벅꾸벅 절하고 뭐 술 따라놓고 떠들떡 떠그덕 또 해놓고 그것도 잠깐 나와요. 그 바깥에서 한 5분 10분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또 가라고 쫓아 또 그럼 문 열고 또 들어가요. 아니 불효막심한 놈들이 조상이 와서 좀 먹을만하게 10분 만에 어떻게 먹고 많이 차려놨는데 이게 제사가 그 따위야. 지들 먹으려고 자려는 거지 무슨 죽은 조상이 와. 아니 그러면 그냥 하루 밤새 내비두고 아버님 실컷 잡수고 가시옵소서. 아 이래야지.
그냥 잠깐 나오다가 아니 부모가 무슨 자식이 도망가요 또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이게 우상승배하고 유교 풍습 이거 제사 의식 이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우린 다 해봤어 다 해봤어 경험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목사하고 달라 해보지도 않은 목사는 몰라 우리는 아주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아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이게 내가 직접 뭐 동투나 안 잡아봤나? 누가 아프고 그러면 이 동투나서 부정타들이기 때문에 아궁이다가 고추 태워가면서 개복숭아까지 갔다가 동투도 잡고 내가 별거 다 한 사람이야 내가 별거 다 한 사람이야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건 일반 목사들 평범한 목사들 알지도 못해 이런 세계는 근데 참 그런 세계를 거쳐보니까 여기 뭐 신접한 사울도 엔돌의 접신전을 찾아갔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점치는 자에게 가서 물어봤고 본문 19절에 아하스 왕도 점치는 자에게 물었고 이처럼 유다가 국가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접신전을 찾았어요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무슨 뭐 이 바이러스인지 무슨 뭐 바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한폐렴이 뭐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한폐렴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요새는 또 코로나 19호야 또 19호 또 뭐 있나? 하여튼 이름도 잘 왜 이렇게 많은 왜 이름이 수시로 바뀌고 그게?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할 일 없이 먹고 앉아서 이름만 바꾸고 있어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안 오고 예배도 막 빠지고 이런 바인데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코로나 택시인지 본인 택시인지 그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를 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은혜가 막 충만했지 뭐요 충만했지 아까 잠깐 소개한 박모색은 거기는 그냥 내가 다 쏟아져가지고 90%를 다 잘라내버리고 이건 생존 가능성 1%도 없던 사람을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저 노래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외워서 부르는 노래가 여기보다 조금 더 잘하잖아 그러니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하고 하면서 이거 안 한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19절에 보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자꾸 이런 신접한 자 무당한테 물어보고 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신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기에 우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산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몇 명이나 데리고 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떠오르게 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옛날에 저걸 본 적도 있었는데 문득 저 영상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상을 해서 간증 영상을 쫙 듣고 한 시간이 넘도록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충격과 감동들을 받아가지고 그러고서 기도하는 기도하면 영성이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사업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길도 가르쳐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접신자에게 물어봤던 사울도 망했고 아하스도 망했고 므낫세 왕도 모두 망했습니다.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척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쫓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맞으면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칼빈주의 신앙이에요. 칼빈은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관,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칼빈의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가치와 기준과 척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앙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곤고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번뇌와 초조, 그리고 환난과 고통, 깜깜의 인생의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왜 멸망했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두려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도인 줄,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